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연초부터 인천 어린이집 원생폭행 사건 이후로 비슷한 학대 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를 바늘로 찔렀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딴 원생폭력으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이런 사건들을 그동안 땜질 처방식 대처만 내놓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보육 실태는 어떨까요? 오늘 시사토론 시간에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송희 전북도청 사회복지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심성경 원광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홍래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전북 어린이집 모니터링 요원이신 송현미 어머니 자리하셨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패널들은 오늘 토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번 문제를 보고 계신지 간단히 의견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과장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번 아동학대 사태에 대해서 전라북도 실태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심성경 교수께서는 어떻게 이어가실 겁니까?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당혹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이 기회에 국민들이 전부 관심을 갖게 되어서 보육이 지금 너무 어려운 여건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고, 어떻게 보면 마치 지뢰밭 같은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금 버텨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제 관심이 좀 더 높아지면서 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등 보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김홍래 회장께서는. 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교직원의 개선, 보육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나 또 장시간 보육하는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더 관심 있는 시민들 안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를 대표해서 송현미 어머니께 자리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시겠습니까? 정말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저 같은 아마 학부모님들이 가장 그 불안의 최고조를 잘한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정말 그 엄마의 입장에서 정말 이런 대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송희 과장님. 전북 지역에서도 이 같은 학대 사건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2012년, 13년에는 없었고요. 2014년도에 네 곳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행정처분이 끝난 곳은 한 곳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네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좋지도 않은 일인데, 구태여 문제 삼지 말라 해서,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는 학대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청 입장에서는? 근데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또, 그 문제를 보고 아마 덮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가 있기 때문에 수면 아래 그렇게 많이 깔려있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린이집 입장에서나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조용히 아마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숨어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분석을 하시는 거고요. 자, 송현미 어머님. 최근의 학대 사건들을 보면 부모 입장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네, 지금 두 아이들 다니고 있고요. 큰 아이는 이번에 졸업을 이제 앞두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 예정에 있고요. 작은 아이는 이제 6세에 올라갑니다. 갈수록 걱정이 심하시겠어요? 네, 많이 속상하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도 지금은 한 번도 막 의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기들 저녁에 시키다 보면요. 아이들 이렇게 팔이나 다리에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아이한테 여기 왜 그랬어? 하면은 나도 모르겠어? 하고 아이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래 그냥 놀면서 다쳤나 보다.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니까 놀면서 다쳤나 보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요즘 계속 뉴스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니까 괜히 아기
시킬 때 막 몸을 구석구석 여기를 막 찾아보게 되고 혹시나 뭐 작은 상처만 있더라도 이거 왜 그랬냐고 계속 아이한테 추궁하게 되고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김목래 회장님 이런 말 들으실 때 마음이 좋지는 않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번 지금 방송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한 세네 건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4만 3천 명의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리고 전라북도만 해도 1652개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학대를 해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되지만 반면에 99% 이상의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상호작용을 통해서 잘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성경 교수님. 네.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은 아주 극소수죠. 네, 네. 근데 이제 보육교사들을 보는 시각들도 매우 싸늘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잘 맡겼어요. 담임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를 잘 아껴주시고 잘 믿고 맡겼는데 그 인천에 이제 그 문제가 된 교사가 이제 체격이 컸잖아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체격이 크니까 바꿔달라 이제 이런 요구까지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 확대해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좀 잘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뭐 극단적인 뭐 신체 폭행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케이스도 성급기 못하고 김치 안 먹어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의 요구들이 아이들의 발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고 사실은 숨어 있는 정서적 학대의 문제는 조금 더 어머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성희 회장님,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현재 1,654개가 있고요. 주로 이제 전주 익산 군산에 한 4분의 3 정도 있습니다. 전주에 지금 표를 보시면 전주에 한 740개소가 있고요. 군산에 236개, 익산 266개소로 3개소 그 3개 시도 시군이 3개 시가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54개소로 한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법인 등이 241개, 그리고 민간이 506개, 가정이 838개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82% 정도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번 사태를 가지고 무상교육이 보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다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자, 집에서 애 키우는 게 손해다라는 또 생각을 하는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어린이집을 보내려는 분이 많다는데 송현미 어머님 그렇습니까? 노는 어머니,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어머니들도 어린이집을 무조건 보내고 싶어야 한다는 거. 근데 그 어린이집을 무조건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보내고 싶어 한다기보다 모르겠어요. 그런 어머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큰 아이가 4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고요. 작은 아이가 두 돌 지나서 3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된 것은 아이가 그 연령에 맞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어린이집을 보낸 거지 뭐 어린이집이 무조건 무상이어서 내가 보는 것보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더 이익이어서 사실 그런 뭐 손익을 계산해서 보낸 건 아니고요. 아이한테 사실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보냈거든요. 네. 자, 김목래 회장님. 네. 실제 현장에서 보면 몇 살 때 정도의 보육을 가장 맡기는가요? 어떻습니까? 가정에 어머님이 계시는 경우는요. 그 우리나라 나이로 3세 전까지는 가정 보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지금 나와야 하는 경우는 3세 이후에 보내면 좋겠는데 지금은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라 해요. 그래서 무상보육이 되니까 그러면 내 아이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엄마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특기를 받고자 함이 커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후죽순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그 때문에 보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진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진단 어떻게 옳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심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상보육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가시적으로 보면 무상보육이 갑자기
이제 확대가 됐죠. 확대가 돼서 소득이 70% 이하인 경우까지만 지원이 되다가 이제 100% 지원을 하게 되니까 사실 이제 어머님들 중에 손해본다라는 의식을 갖는 분도 사실은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머님 말씀은 3세 이후에 아이들을 좀 더 발달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이들 입장에서 좋은 경험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0에서 2세까지 영아 아이들이 이제 대거 무상보육 때문에 많이 이제 어린이집에 오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을 만 3세 이상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이들을 위한 결정인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특히 영아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육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할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이제 원에 오게 됐고 그래서 부담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해요. 자, 가장 수요자이신 송현미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엄마 입장으로는 저도 이제 전업주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업주부의 수요를 줄이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마치 이런 사건들이 이런 보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 마치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보냄으로 인해서 좀 그랬다는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만큼의 그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다면 저는 아이가 어려도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의 연령에 맞게 엄마가 그만큼 집에서 충분히 아이를 위해서 양육을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리지만 뭐 엄마가 둘째를 갖거나 뭐 이렇게 해서 큰아이한테 제대로 손이 가지 못할 때는 차라리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꼭 어린이집을 전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문래 회장께서는요? 지금 전업주부가 아니어도 보내는 이유는요. 굉장히 전문성의 문제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들이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시설에 보냄으로써 그러한 많은 특징적인 거나 그 발달 사항이나 이렇게 좀 많이 그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찍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상교육이 낳은 그런 문제들은 손해를 본다는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머님들이 세대 자체가 지금 자아 존중감, 자기의 일을 찾고 싶고 나도 어떤 아이를 낳으면서 기르지만 나도 어떤 시간을 갖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전문기관에 보내고 엄마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삶의 질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화된 교사가 있으니 집에 있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심성경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의 기준을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업주부라면 무조건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이제 애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 한 두 돌 때까지는 어머님이 봐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머님이 편찮다거나 동생을 갖게 됐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특별히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어머님들이 이제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하루 종일 네가 혼자 어머님이 아이 보세요 했을 때에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뭐 공동 그 육아를 지원하는 뭐 나눔터 시설도 있고 뭐 육아 종합 정보 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무상 보육을 시간제로 이제 선진국 같이 제한을 한다면 어린 연령에서 3시간, 5시간 정도만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야지 지금처럼 전업주부인데도 하루 종일 12시간이 지금 그 운영 원칙이다 보니까 너무 장시간 아이들을 맡기고 결국은 근무 여건이 보육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일정 부분은 좀 생각을 잘 하셔서 노력을 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자, 이송희 과장님. 그 정책적인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저희가 이제 다양한 보육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이 있고 또 시간 연장 또 보육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급한 일이 있거나 상황에 따라서 어디 그 외출을 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럴 때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원 입장에서도 대체 교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시간 연장도 저녁 7시 밤부터 10시까지 정도 이렇게 연장하는 것만 해도 244개소가 현재 저희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OECD에서 권장하는 게 영아,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는 한 30% 정도 그 보육을 맡기는 게 적합하다 하는데 아마 저희 나라는 6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영아 입장에서는 어머니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는데 이제 각자 그 부모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송현미 어머니께 또 여쭤볼게요. 아이들 교육 보육료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자, 엄마 입장으로 그 정부의 지원, 이 보육료 지원이 좀 실감이 된다고 하는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첫 아이 때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뭐 체감할 만큼의 그런 혜택을 사실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할 때 보면은 저희 이제 큰아이, 작은아이 한 명당 22만원씩 보조금이 결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두 아이들 하면 44만원이잖아요. 네. 그걸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처음부터 무상의 혜택을 받고 있어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실감이 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게 더 급격히 늘어났다 이런 실감은 못 하시는 네, 거고요. 네. 자, 원장님, 국가에서 어린이집에게 주는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지금 그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지금 분과가 5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릅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 법단. 법인 단체 등입니다. 그리고 가정분과 이렇게 5개 분과로 나눠져 있고 그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방대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냥 쉽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준 부육과정하고 누리과정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다면 표준 부육과정이 0세에서 만 2세까지인데요. 39만 4천 원에서 28만 6천 원까지 표준 부육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 3세에서 만 5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만 원씩 지원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네. 자, 이 과장님. 조금 전에 송현미 씨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 사랑 카드로 결제를 하잖아요. 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께 직접 돈을 준다면 그런 선택의 기회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요? 왜 아이 사랑 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나요? 이제 그 영유아 보육료가 직접 이제 어린이집에 그 지원을 해오다가 2009년부터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아이 사랑 카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수당도 2009년부터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공적 지원은 어느 정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가정 양육도 만약에 그 요건이 된다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부 대책과 보육 현실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영유아 보육에 관한 국가 책임 시대는 지난 2013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인천과 울산에서 잇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것들을 비교해보면 정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는 평가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완전 책임이 단순한 보육료만의 지원은 아닐 것 같은데 자, 정부는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절 방안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카드를 꺼내놨어요. 자, 이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책 실효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마 열악한 근무 환경을 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제 그 보육의 표준을 설정을 하고 보육의 질과 목표를 관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데 또한 이제 반면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그 순수한 그 보육 열정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양 기관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게 가장 그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도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또 이에 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국공립을 확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의 시간이라든지 처우, 대우 이런 것들을 근무 조건들을 좀 향상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여보겠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신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 시설이 많이 확충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5% 정도, 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이고 그동안 민간이나 뭐 법인이나 하여튼 그 계속 그 많은 퍼센테이지로 역할을 해오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국공립 시설을 하나 세우려면 10억 내지 20억 이렇게 소요된다고 할 때 지금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그리고 단기간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사립이나 민간에 대한 오히려 좀 동등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간이나 사립이라 하더라도 사립기관들이라 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이나 하더라도 평가인증도 받고 있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공립을 빨리 하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맞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당장 그것이 우선적인 것은 아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립에 대해서요? 네네. 자, 김 회장님 얘기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공립 하나 세우는데 너무나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간의 시설들을 조금만 더 보조를 해주고 개선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수한 민간 가정의 어린이집을 공공의 어린이집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저희 도에서는 이제 한 10개 정도 지금 확대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3개소가 있는데요.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90개소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그 사립 그 어린이집을 다 그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수한 어린이집을 골라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네. 사립을 공립화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립에 대한 지원을 공립과 비슷한 준한, 동등한 네. 거기에 수준으로 거기에 준한 수준으로 해서 평균 한 400여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자, 심 교수님. 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이 차이가 큽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민간 시설의 경우 개인이 뭐 건축이나 뭐 토지나 뭐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개인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역할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수익은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이제 그 건물을 임대해서 시작하시거나 이제 빚을 안고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국공립의 경우는 뭐 지자체하고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 환경 자체가 기본 출발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교사 인건비 지원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원광대학교 유학교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같이 받고 나가면 취업을 할 때 아무래도 국공립 시설을 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민간이나 또 어떻게 보면 더 인내심이나 사명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예, 민간어린이집에 좋은 교사들이 채용될 갈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이제 인적인 환경조차도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구조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송현미 어머님, 김홍래 회장께서 사립에 대한 지원을 좀 좋게 해주면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사라질 것이다. 이른바 대우를 좋게 해주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사실 사립하고 또 공공형하고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똑같이 어린이집을 보내면요. 지금 사립 같은 경우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아이사랑카드 결제하고 또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간이나 이런 국공립이나 공공형 같은 경우는 또 보조가 돼서 엄마한테 부담금이 없고요. 그래서 저부터도 좀 보낼 때 굳이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서 내 돈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혜택을 더 받는 그런 쪽 공공형을 선택하는 게 좀 엄마로서는 전 낫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아이들을 공공형 어린이집을 저희 아이들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좀 민간 쪽에도 많이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준다면 낫지 않을까. 좀 나아질 것이다 네, 라고 기대를 네, 하시는 네. 거고요. 자, 믿고 맡길 어린이집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학부모 입장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기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지금 제가 큰애 때부터 어린이집을 만 4년을 보냈는데요. 네. 지금도 아직 다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거를 이제 교사의 인성과 교사의 자질을 보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알아볼 때 상당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고 겪어봐야만이, 지켜봐야만이 알 수 있는 거라서 대부분 처음에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알아볼 때는 뭐 시설적인 부분, 그리고 뭐 프로그램적인 거, 그리고 원장님의 마인드, 뭐 보통 그런 정도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서 많이 보내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엄마가 보내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 어린이집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엄마가 원하는 기준에서 어린이집을 알아봤을 때는 어느 정도 믿고 지켜봐 주는 게 올바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김웅래 회장님. 네. 어린이집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그 욕구를 100% 만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와의 소통, 협동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되는 거가 지금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교사 그리고 좋은 환경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교사들의 인성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어떤 대책은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이 또 면밀히 인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환경에서 보면은 지금 매년 1년에 3~4일씩 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보육료가 동결입니다. 그리고 5년째 올해 겨우 3%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러 갈 수 있어야 교사들이 행복할 때 좋은 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린 때입니다. 만 5세 미만은 정말 요즘 아이들이 개성도 강하고 그 발달 과정의 특징도 정말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머님들도 많이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그것들을 더 많이 노력을 해서 감수를 해야 되겠죠. 생각합니다. 우리 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네. 어린이집 주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들하고 이제 소통이 좀 잘 돼야 되고요. 부모 교육이나 부모 참여가 좀 활성화되어져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면 어린 연령 아이들의 경우에 가서 정말 급식 시간에 어머님 한 분 가셔서 조금 손 도와주시는 것 정도로도 훨씬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인 거는 보육과정, 지금 국가수준 보육과정이 있는 나라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한글 공부 빨리 하고 영어 가르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건도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정상적인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곳. 그러면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정책도 있습니다만 또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도구 하나가 바로 CCTV가 아닐까 싶어요. 자, 송현미 어머님, 그 아이들을 주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매일 갈 수는 없잖아요. CCTV도 많이 CCTV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네. CCTV가 보육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이들 하루 종일 뭐 활동할 때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몰래 보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가 그냥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집에 와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잘 가고 있다면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뭐 잘 지내고 있나 보다라고 보통 그렇게 그냥 믿어서 보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어딘가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잘 있어도 어느 정도 엄마들한테는 좀 안심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다면 좀 도움은 되지만 지금 TV에 나오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CCTV가 지금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밝혀진 곳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모니터링, 그 어린이집 전라북도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CCTV가 있는 원장님들은 자기들이 엄마들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정말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가 하는 말에 쉽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말을 원해서 그냥 이야기로 하면 어느 정도 변명이라고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CCTV로 확인을 시켜주면 엄마들이 더 쉽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인천의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그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 유치원에 CCTV가 없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또 CCTV를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엄마들이 또 그런 것들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 좀 안심하기 위해서 사실 CCTV 부분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김목래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뭐 CCTV를 요구하는 그 부모님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원하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해서 대안으로 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개방형 그 학부형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방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일 수 있는 거리에서 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개방형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되 믿고 맡겨야 되는 거고요. CCTV는 필요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놓을 수도 있고 놓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CCTV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오늘 출연하신 패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 사실 번번이 무산이 됐거든요. 자, 어린이집 CCTV의 의무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성희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 도내에 CCTV 설치가 된 곳이 이제 지금 532개소가 있는데요. 이 CCTV 이제 설치 의무화가 지금 이번 이달에 국회 상정돼서 아마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제한된 그 보육교사 그 수가 그 다수의 어린이를 이렇게 보육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그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관리 사각지대나 방법, 보안이나 그리고 이제 보육 활동을 기록하는 측면에서 CCTV가 필요하다는 거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보육교사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틀에 어떤 따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보육교사들의 어떤 자율성과 그리고 인격이 어느 정도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자율성과 인격은 반드시 존중이 돼야 되는 거죠.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건데 우리 심성경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CCTV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어떤 증거로서의 그런 기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다는 것이 좋겠죠. 달아서 또 어머님들도 안심하시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여건에서 우선순위가 CCTV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나 뭐 투담임제를 하든지 해서 일단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힘든 여건에서 감시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해요. 그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이라고 믿는 시기여서 이제 어머님들 관심 받으려고 너 맞았지? 그러면 맞았어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상상한 이야기 뭐 호랑이 무늬 옷 입은 선생님이 때렸어요.
말까지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오히려 이제 CCTV가 선생님을 보호하는 역할도 사실은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다. 네. 김목례 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CCTV의 문제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CCTV가 관건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문제인데 지금 오늘 제가 그 아이들 방에서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만 4세 아이들이 7명을 1명 교사가 봅니다. 그럼 7쌍둥이를 한 명이 보는 겁니다. 한 엄마가 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CCTV로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로 과연 교사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저 많은 걱정이 됩니다. 네. 또 다시 또 어머니 입장으로 돌아가서 송현미 어머니께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가 있으면 사실 엄마들이 좀 안심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지금의 뭐 대책은 아니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그 엄마가 어린이집을 믿고 맡기는데 조금 플러스 요인은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교사와 그런 아동 비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보조교사 투입 등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도입이 되면 상당히 더 보육의 그런 질이 좀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뭐, CCTV가 서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유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심 교수께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CCTV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순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돌려서 말하면, 여건을 만드는 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또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한 살짜리 돌 지난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다섯 명을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고요. 이제 두 돌 된 아이들은 일곱 명을 이제 한 명의 교사가 돌보다 보니까 정말 안 다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교육적인 어떤 접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 후에 CCTV는 그 다음 순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보조교사의 채용 또는 그 지금 5명, 7명이나 말씀하셨죠? 교사 대 유아 비율. 그럼 그 교사의 비율을 뭐 적어도 30% 정도 다운시킨다든가 낮춘다든가. 그런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자 그렇다면 이소희 과장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상당한 또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 전라북도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반배치에 있어서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뭐 보조교사가 필요하고 부담임제도 필요하고 그거는 뭐 좋은 정책이죠. 근데 이제 항상 예산에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이 기회에 어린이집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모두 다 같이 한번 꼭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 충원율이 78%밖에 현재 안 됩니다. 저희 도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14년도부터는 어린이집 이 개소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원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반배치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서 함께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자, 송현미 어머님.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으면 좋겠죠. 지원이 많으면 뭐, 여건도 좋아지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보육교사의 자질, 품성, 그리고 또, 이런 뭐,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뭐, 감시와 뭐, 이런 기능들을 좀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알아볼 때 저는 이제 그래도 선생님이 뭐 꼭 학력 우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런 보육교사 자격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 정도는 좀 확인하고 저는 보내는 편이고요. 그 이력을 알 수 있습니까? 아, 그냥 원장님께 입장에? 그냥 여쭤보는 거죠. 솔직히 좀 여기는 선생님들을 어떤 선생님들을 채용을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는 편이에요. 궁금한 게 그 네. 원장님이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어떤 원에 제가 그 전라북도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다니다 보면요. 어떤 원은 그 밤마다 그 앞에 선생님의 그 이력을 써놔요. 예를 들어서 뭐 4년제 유아교육과 졸업, 뭐 보육교사 1급, 경력 뭐 3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그런 프로필을 이렇게 각 밤마다 이렇게 적어 놓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오픈해가지고 하면은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용래 회장님. 그 학부모들의 입장을 또 들어보면은 보육교사들의 뭐 자정의 노력도 필요한 거고요. 또 재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정 교육도 하고 또 재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공개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4년제 안 나오고 보육교사여서 3년 경력 있다는 선생님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건 물어보시면 원장님들이 거짓말 안 하고 제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해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사들의 자질을 따지기 이전에 처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처우가 좋고 좋아야 되겠고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육 시간이 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일곱 명을 보는 거가 10시간 가까이 된다라고 하면 지치지 않을 교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되어야 되는 것은 투다님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교사들이 그럴 때 인성도 좋아지고 여유가 있어야 휴식이 있어야 이런 여유가 생기고 생김으로써 아이들이 행복하게 보육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00번 말씀하신 건 동의는 하고요. 자, 그렇다면 자정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예를 들면 폭력의 그 과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학대를 했다는 경험이 있다든가 하면 그걸 공시하는 방안 뭐 이런 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는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나 그런 방법은 아직 없는데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킨 교사가 어디를 간다고 한다면 그거를 공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개인 때문에. 그래서 저 우리 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뭐 암암리에 알아보고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었던 교사를 쓰려고 한다면 그 원장님께 전화를 해서 그 선생님이 추천할 만한 교사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한 다음에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만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심 교수님. 암암리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만한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될 것 같은 또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의견 좀 말씀하실까요? 저도 당연히 뭐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지금 드러났지만 그 외에 숨어 있는 경우라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시가 되는 게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이 되나요? 네. 자,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정부가 이번 사태 이후에 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시험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밝혔어요. 과연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졸속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아교육 기관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 교사 자격도 지금 굉장히 그 다양해요. 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교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유치원 교사조차도 그러니까 승인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 대학의 그 학과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어떤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면 3년 동안 정규 교육과정을 맡으면 교사 자격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유치원 교사도 국가 시험이 필요 없이 사립에는 근무를 하죠. 물론 공립은 임용고사를 거쳐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보육 교사를 또 국가 고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그 어떤 졸속이다. 상황을 모르는 이제 어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학점제로 되어 있어요. 보육교사가 뭐 학과와 상관없이 무슨 과를 다니든 17과목 51학점만 따면 되고 그것도 사이버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저기 개선을 해야지 국가시험은 그 시험 보는 그 예산이나 그 노력이 또 오히려 저는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네. 네. 자,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못한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꼭 이 말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을 인사말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과장님. 예, 저희 도에서는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이나 그리고 행정 처분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동 학대는 중요 범죄이기 때문에 보육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쪽으로 갈 정도로 강하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보육의 교육 현장은 우리가 비단 금침을 깔아놓지 않아도 아동들이 따뜻하고 그 포근함을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그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이 그런 서로 충분한 배려 이런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그 서로 마음만으로라도 배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성근 교수님. 네, 이제 저는 뭐 교사 교육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보육교사 쪽의 그 자격을 좀 더 강화해서 특히 실습을 많이 강화해서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생활하는데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어머님들이 그 너무 신뢰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속상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좀 회복되고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신뢰 회복 참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김흥래 회장님. 지금 어제 그 2월 5일 날 전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에서요.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결의문 채택을 언론에 보도했었습니다. 그 설명을 간략히 보자면 현실성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하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다음에 교직원 하루 8시간 근로시간 준수토록 하고 4시간 보육이 더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 이것이 주 내용인데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업무 중에서도 또 평가 인증이라는 게 있어서요. 굉장히 힘드는데 그 평가 인증이라는 업무가 하나 더 있음으로써 교사들은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반드시 아동 학대도 없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있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저희가 보육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러한 많은 업무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 아이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줄 수 없는 정말 과중한 그런 고된 그 네. 업무들이 좀 절충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현미 어머님. 네,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 중에서 5일은 어린이집을 가고 주말인 이틀은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데요. 사실 어느 때 힘든 날에는 그 이틀도 내 아이지만은 보기가 힘들어서 빨리 월요일이 돼서 어린이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돌봐주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항상 들고요. 하루빨리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엄마들이 더욱더 신뢰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더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해마다 보육에만 9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아이들이나 학부모 또 보육 종사자 등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보육 정책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서둘러 찾아서 실행해야겠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